안녕하세요. 외동집입니다. 오늘은 언박싱이에요. 하나, 세 개인데요. 세 가지가 왔는데, 별다른 건 없고요. 저는 포켓노블을 많이 갖다 놓진 않았어요. 그런데 포켓노블을 저희 고객이시면 사모님이 아니 그거 한다고 이러면서 포켓노블을 잘 안 되더라면서 잘못돼서 요구했다고 하나 등당 구해달라 하는 거예요. 파피오 페들럼인데요. 이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 없이 유통되는 게 많아가지고 가끔씩 농장에 하나 숨어 있는 것들 나오잖아요. 이거 아시는 분은 이거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 이렇게 생겼어요. 참 예쁘죠. 예. 예. 여기는 제가 시켜놓고도 뭐 시켰는지 몰라요. 얼떨결에 이제 급할 때 파바박 이렇게 시켜놔가지고요. 아, 덴드로비움인데 이게 무슨 표시일까요? 근데 덴드로비움 안에 그게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 보고 싶어서 시켰는데 여기 이거는 포켓노브예요. 포켓노브가 거의 몇 개 없었는데 몇 개 없었지만 하나 두 개 이거 진짜 포켓노브 아닌데 포켓노브라고 왔는데 이거 포켓노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해봤어요. 이거는 이렇게 다 피어가지고 이렇게 제 거하고 비교해 보려고 이걸 시켰거든요.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시켰거든요. 거의 같아 보이는데요. 제 거는 이제 엄청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더 크고. 그래서, 덴드로비움 노빌 교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꽃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이렇게 찢어진 것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요거는 환경이 한번 보겠어요. 다 저가는 거 하나 따가지고 거의 같은데 요거는 4, 5cm고요 요거는
이게 좀 더 커요. 이게 말하기 힘들게. 요거는 여기 요렇게 생겼어요. 비교했을 때 요거는 4-5cm고요 요거는 8cm 돼요. 그러니까 화경이 4-5cm하고 8cm 되면은 2배 이게 삥 둘러서 2배 여기 똑같은데 여기 똑같은 라인에 두었잖아요. 이게 달라요. 그리고 요거는 복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예. 예. 이거는 이제 복륜이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모르는데 이거를 저는 참 굉장히 좀 비싸게 주고 샀어요. 뭐 물건이라는 것은 항상 그 상황 따라 달라지는데 이거는 고아였었나 봐요. 고아에는 따가지고 같이 심어졌나 봐요. 이건 따로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요거는 요거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한 송이가 펴가지고 네. 프로파일러는 그때 몇 개 제가 구해가지고 판매했었죠. 그리고요 링고 스타일리스예요. 이거 링고 스타일리스 지금 요 상태로 해가지고 새로 심을 건데 예. 저는 이거를 처음에 살 때 15만원 줬어요. 종류에 따라 다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살 때는 이게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무분인데 나무분도 사갔어요.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같이 망분에다 심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소블리시스 카틀레아 핑크 스플래시 세르누아거든요. 요거 이제 이게 피면은 피고 지니까 여기 딴 곳에서 또 나와요. 여기도 그렇구요. 오 요건 떨어졌네. 요것도 그렇구요. 근데 요거 보면은 요거 굉장히 크지요.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오는데 전진마다 그러겠죠. 요건 꽃이 다 적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새로 또 여기서 나는 거예요. 하나 떨어져 버렸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5만원이야. 요거는 5만원이고요. 요거는 두 개는 요것도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두 개 다 35,000원씩이야. 네. 35,000원. 이거는 5만원이고요. 이것도 5만원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 세 가지 그 하나 둘 세 가지를 하나씩을 이렇게 신청해 달라고 했는데 전화를 하시는 분마다 이걸 한 가지만도 판매를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이 좀 서투른 데다가 이렇게 했나 봐요. 요거도 그냥 단품으로 주문을 받고요. 요것도 단품으로 주문을 받고요. 요것도 단품으로 주문을 받는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거하고 주문을 받는다 이러니까 세트로 주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세트는 아니에요. 하나씩 따로. 요거는 2만원요. 요거는 17,000원요. 요거는 15,000원요. 예. 따로 주문을 개별로 받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샤넬 있고요. 브라부타보다 훨 좋아요. 향이 많고요. 꽃달림이 좋고요. 입성도 좋고요. 네.
아직 제가 링고스타 그 종류를 잘 모르겠어요. 링고스타 이거는 기간태야거든요. 이것도 다 졌어요. 요거는 찐 자주 색깔에도 오렌지. 다 두 개짜리 두 개였었는 걸 하나씩 다 나누었는데 사람들이 아쉽다고 해서 하나는 이렇게 두었어요. 두 개. 요 링고스타일리스 기간태아였거든요. 요거도 요렇게 심을 거예요. 요거는 하신다 그러면은 5만원에 택비는 별도고요. 그냥 하나 특별하게 내놓았어요. 요거가 되게 심심하더라고요. 꽃은 아직 안 피었어요. 요거를 묻어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기간태아에는 향이 되게 나더라고요. 큰 종류는 이건 링고스탈리스 기간태아. 그 기간태아라는 거는 크다는 뜻이거든요. 링고스탈리스 기간태아는 커요. 그 세계 3대 향 중에 하나이고요. 예, 과거에는 이게 다 비쌌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싸졌는데요. 저는 다 이거 25만 30만원 가져가요. 그러니까 하나에 15만원 그때 가져왔었죠. 그렇게 매달아 놓고 저는 수태에다 이렇게 해서 매달아 놓고 집에서도 이거 집에서 봤었거든요. 집에서 보고 가져왔는데 집에서 보면은 그렇게 집에서도 물 쑥 적셔 놓고 이거는 오래가요. 수태에다 이렇게 해서 적셔 놓으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 흔들린다 싶은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흔들리면은 좋지 않은 게 뭐냐면은 이 아이가 뿌리 내림이 불안정해서 안 좋아요. 뿌리가 아까 크게 내리고 다 그랬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비가 여기는 부산에는 지금도 비 와요. 약 안 먹었네. 그러고 나니 오이 여기에 달라붙어가지고요. 이렇게 네. 반다보다는 이게 튼튼하고 잘 커요. 반다보다는 크고 반다보다는 물 주는 것도 반다보다 이렇게 그 반다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물을 자주 안 주겠지만 반다는 그때 당시 물을 안 주어도 잘 큰다고 베란다에서 잘 큰다고 이렇게 뿌리를 내놓은 상태에서 살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고온다습하지 않기 때문에 물 줘서야 돼요. 그래서 저 수태를 감고 이렇게 많이 키웠죠. 자,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해서 감니다. 요렇게 되면 5만원. 요렇게, 요렇게. 그럼 오늘 판, 그, 집에서 내내 보다가 요거는 이렇게 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흔들려도 괜찮을 정도로. 근데 요거는 이렇게 했으니까 원래 했었지만은 요렇게 심어보았습니다. 꽃은 참 예뻐요. 자른 거지만 볼까요? 요 색깔은 완전 와인 색깔이죠. 예, 와인 색깔. 이거는 어떤 건지 몰라요. 안 피었어요.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요만큼 해봤습니다. 예. 요거는 링고스타일리스 기간테아 알바입니다. 예쁘지요? 저런 거는 색깔이 많이 다르죠.